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산업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우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랄까 사실은 이런 세팅인지 사실 잘 모르고 되게 이제 편하게 왔는데 다들 편하게 드시니까 저도 편하게 할게요. 차마 제가 술은 마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따가 토론할 때는 술 한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그 금융위원회에서 그 이제 금융산업에서도 되게 기술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분들이 다들 기술을 잘 모르셔가지고 기술 자문단을 만드셨어요. 제가 그 중에 포함이 돼가지고 오늘 첫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금융위원회 가가지고. 신문에도 났어요. 보니까 카이스트 홈페이지에도 잽싸게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하지 않을 얘기는 비트코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오른다 내린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더라도 이상하게 해석되는 시점이라서 그거는 특히나 조금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되게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산운용 산업. 부총장님 계시고 이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저는 솔직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믿질 않아요.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 좀 이따 요거 말씀드리고요. 혁명이라고 구글에 치면 두 번째 나온 사진이 요거거든요. 혁명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죠. 막 까부수고 막 체제를 전복하고 피도 좀 흐르고. 그런데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사실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4차 산업위원회가 생겼고 그다음에 최근에 생긴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라는 것도 생겼고 이런 신산업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죠. 근데 되게 불편한 지점은 어디냐면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비전이 있지 그것이 어떻게 산업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어떠한 일자리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AI. 할 수 있는 거 많아 보이는데 그걸로 어떻게 돈 벌 수 있나요? 되게 명확하게 산업단에서 그게 어떻게 활용돼서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그쪽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네릭하게 발생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스케프티컬하지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산운용업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서는요. 이제 그 인트로덕션 하고 좀 다른 얘기 이렇게 장수국가 공장님 얘기를 좀 할게요. 장수의 비용, 소명의식 뭐 이상한 얘기 Fully Customized Lifetime Financial Planning 그다음에 international trend and regulations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 정도로 앞으로 한 50분 정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혁명이라고 하는 건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겠죠. 가능성 이 혁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obvious하게 이익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obvious하게 돈 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obvious하게 새로운 직업도 창출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산업혁명이라 하면 단순히 어떤 기술이 새로운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혁명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렇게 뭐랄까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아마도 저뿐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발표하시는 분들이 요 그림 안 쓴 사람 없을걸요. 여기서도 발표하신 분들 다 한 번씩 써보셨을걸요. 근데 뭐 그러니까 자산 운용이니까 제 커리어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산업공학 학부 석사하고 금융공학으로 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공학은 사실은 이제 스펙트럼이 그것도 되게 넓은데 거기서 운용 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용 산업, 돈 굴리는 데 대한 어떤 기술적인 이슈, 이론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헤지펀드를 했어요. 미국의 헤지펀드를 유학 시절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새끼 사장 하면서 코드도 짜고 시스템도 만들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개인하고 기관 돈도 굴려보고 이제 미국 헤지펀드로서 일본에 있는 펜션펀드, 그러니까 연금, 기관 돈 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것도 굴려보고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보험회사 돈도 굴려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업자예요. 사실은 지금도 카이스트에서 허용을 해주셔가지고 창업을 하나 했거든요.
핀테크 기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돈 많이 굴려본 사람 없을 거예요. 혹시 오렌지 주스 트레이딩 해보실 분 없죠? 저는 오렌지 주스 트레이딩 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그거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 주식시장에 던져놓으면 기가 막히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이제 아마 저쪽은 학생들인 것 같아요. 학생이라고는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학생이라고 칠게요. 학생들 같아 보이는데 머신러닝 수업 들으면,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수업 처음 들어보면 해보는 게 주식시장 데이터 넣어보죠. 돈 벌고 싶어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부터 질문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왜 3국인가 4국인가 끝나고 작년에 하사비스 박사가 카이스트 방문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그 바이오네공학과 저기에서 사람 엄청 많은데 기다리고 있는데 핸드폰을 보는데 요게 뜨더라고요. 그러네. 너무 사람도 많고 지루해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는데 이게 뜬 거예요. 알파고 로또 1등 100% 적중 가능.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없죠. 그죠? 자, 인공지능을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불가능한 게 있고 가능한 게 있겠죠. 근데 지금 사실은 좀 이제 약간 이제 우리 공학자들이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 가능할지도 모르는 것, 그래서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던지는 바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공포 마케팅으로 이어지고 있죠. 나중에 이게 전사적으로 격정되는 부분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갈 것 같아요. 별거 없네? 라는 거. 아마 극단적인 예가 그 황우석 박사 그런 예가 되겠죠. 어쨌든. 자, 그러면 아마도 여기에 오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산운용 산업이래, 4차 산업혁명이래, 저 사람한테 가면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가르쳐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오신 분 솔직히 계실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예, 예. 유일하게 사실 다른 분은 다 그렇게 오셨는데요. 유일하게 솔직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럼 본질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모두에 그랬죠. 그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얘기. 아니, 수익률 더 안 나는데 뭐가 가치냐라는 얘기를 던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좀 딜레마들을 화두로서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얘기의 틀을 바꿔 가지고요.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는 뭐 누가 봐도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이죠. 그 어떤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뭐 내년이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된다라는 건 그냥 확실됐죠. 결정나는 숫자예요. 인구가 5천만이 넘어가는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없어요.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의 성장과 함께 같이 따라온 나이스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입니다.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떨어졌어요. 근데 불과 10년 전에 이게 평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2030년생은 여자들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91세가 될 거래요. 일본 제끼고 1위입니다. 그냥 1위,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오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굉장히 짧은 시기에 어떻게 정말 1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5년이 늘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요것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자,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불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큼 보편적 의료 서비스가 좋은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큰 병에 걸리면 여전히 문제가 되기는 해요. 암에 걸리면 뭐 풍지박산 난다 이런 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팠을 때 의사를 굉장히 쉽게 저렴하게 만날 수 있죠. 그죠? 4,000원 내면 5,000원 내면은 MD들을 그냥 만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농구하다가 그때 저기 있는 김유식 교수님이랑 같이 농구했어요. 같이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여름방학 때 농구하다가 발목을 뼈습니다.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나중에 빌이 3,000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발목을 뼈도 저는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발목끊임 병원 가잖아요. 뭐 엑스레이 찍고 어떻게 해요? 나는 몇천 원밖에 안 나와요. 무슨 함의가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을 키우질 않아요. 아프면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게 사실 복지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복지에는 예방적 복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 복지의 수혜 대상이 되고 나면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그 사람들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분들이 좀 뭐랄까 프로덕티브한 행위를 못해요. 근데 거기에 마지나라가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복지를 해주면 무엇이든지 간에 비용도 훨씬 싸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평균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아픈 거 치료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죠? 생명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게 부통령 해가지고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사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거 다 알아요.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길 바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뭐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운동하고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아프면 큰 병 만들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 근데 그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갖춰져 있어야죠. 1990년에 우리나라 그 보건 보편적 의료 서비스 지수가 대강 요쯤이었어요. 근데 15년 뒤에 보면 우리나라 요 색깔인데요. 요 색깔이 지금 79.4점부터 86점 사이에 있는 86.3점이 요점이니까 높은 건 당연히 좋겠죠. 우리나라가 86.3점이에요. 실제로 숫자를 좀 더 보여드리면 우리나라가 86.3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공공의료 측면에서 보편적 의료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탑5예요. 인구가 꽤 많은 나라 중에서는. 사실 그래서 오래 사는 거죠. 정말로 의료기술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 병이 많죠. 실제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구의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것은 결국은 별거 아닌 어떻게 보면 쉽게 의사를 만나고 감기 걸렸을 때 필요한 경우에 항생제 처방을 받고 이 정도예요. 병에 큰 병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야 뭐.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 장수하면 좋은데요.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장수에도 비용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개인적으로도 비용이 있죠.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이 숫자. 자,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1등인 거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1등인 거 되게 많은데 나쁜 것도 1등인 거 좀 있잖아요. 뭐 자살률 이런 거. 그중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 하나인 게 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노후 빈곤율. 노후 빈곤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면요. 여기 딱 쪼개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 빈곤층, 이쪽에 있는 사람 안 빈곤층. 이 정도인 거예요. 50%. 50% 너무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조차 없는 거예요. 절반이. 왜 그럴까요? 한강의 기적을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 돈 많잖아요. 우리 잘 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와인과 막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를 보면은 제가 이게 한국 자립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오스트리아 걸 해봤는데 보시면은 우리는 압도적으로 50%고요. 그 다음이 호주인데 얘네가 35%고 다 20% 부근이고요. OECD 평균은 13%입니다. 20% 넘어가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쫙 보면은 미국, 일본도 있었는데 일본,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랜드,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그래도 맛본 국가에서 은퇴하고 나면 두 명 중에 한 명이 생활에,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없다라고 하는 건 뭔가 매우 잘못됐죠. 그죠?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국가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북핵이 아니고요. 저겁니다. 그 작년에요. 그 기재부에서 재정계획 2060인가라는 걸 그런 걸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대로 가면 2060년이 되면 재정에서 복지 비용을 얼마나 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냥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기사더라고요.
제가 그럼 앞으로 이게 더 좋아질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나온 이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앞으로 그냥 저 50%는 떨어질 것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중산층 10명 중 6명은 은퇴 후 빈곤층이 될 거래요. 다만 이거는 그냥 당신 어떻게 생각해라는 거지 제대로 된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저 숫자는 내려갈 거라고 믿지만 이거는 남의 이슈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말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따로 이렇게 치부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요즘은 상위연금이 빵꾸가 나요. 카이스트에서. 그러니까 영년제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아마 제 커리어를 마치겠죠. 별일 없으면. 근데 상위연금이 빵꾸가 나요. 저 빈곤층 될걸요? 상위연금 빵꾸 납니다. 국민연금이 빵꾸가 나거든요. 너무 큰일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원인은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했으면 돈이 없어서.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맛본 세대는 50대 윗세대예요. 50대 윗세대가 사실은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요즘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세대 간 불평등 얘기도 나오잖아요. 세대 간 도둑질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로 숫자를 보면 50대 이상 분들이 자산이 많으세요. 근데 왜? 자산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왜두명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최저 생활비도 없어요? 50대 이상 돈 많거든요. 천조 원 가까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따지고 보면, 우리 사실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국가가 가난해서 빈곤층이 많냐 절대 아닙니다. 준비를 그냥 못 하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97년에 이제 그 경제 위기를 우리가 겪고 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해왔기 때문에 종신 고용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제 95학번인데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대학 다닐 때 단군 이래 최초이자 최후의 호황기였죠. 저는 열심히 놀았습니다. 사실 요즘 제 학생들 보면 되게 불쌍해요. 학부 때부터 저렇게 열심히 산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뭐 시대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쯤에 일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오셨냐면은 그때 돈이 못 벌었냐? 아니요, 다돈 벌으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경제 성장의 과실을 맛보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인적 투자를 하시죠. 자식들 교육비로 쓰신 거예요. 대부분.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세요. 은퇴하시고 자산 하나도 없으세요. 저랑 형이 모시고 있습니다. 나름 비즈니스 하셨거든요. 나름 좋을 때도 있었고. 준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왜냐? 너무나 당연하게 그때 그 IMF 전까지만 해도 종신고용이라는 게 존재했고 이 세상은 내가 자식을 잘 키우면 자식은 나를 책임질 것이고 또 그렇게 세상이 영원히 갈 것이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딱 오면서 그게 바뀌어버렸죠. 대우라는 회사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 해태 타이거스가 기아 타이거스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기업체는 영속적이지 않다라는 거, 일자리가 영속적이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게 뭐냐면 요즘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대 이분들이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과실도 많이 드셨지만 제일 힘든 게 많이 벌었지만 다 후대한테 주고 당신들은 하나도 못 모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뭘 이유를 모르셨거든요. 그냥 세상은 그랬으니까. 내가 부모님 모셨으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노후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떻게 국가가 이렇습니까? 북한이랑 내나 봐도 사실 비슷할걸요, 노후 빈곤율 50%는. 사회적 구조 변화, 그러니까 템포러리 한 그런 건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래, 그러면 잠깐 이럴 거말 것이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믿고 싶어요. 근데 그냥 이대로 간다면 아무런 변화 없이 더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현 시점을 보면요. 그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버는 돈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9가요. 그 아직 이제 유소년 부양비로 쓰이고요. 17이 이제 노년 부양비로 쓰여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뭐 60, 65 정도가 다시 재투자가 되거나 소비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냥 이대로 추계로 가면요. 2065년이 되면 100명이 버는 돈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9만큼의 돈이 있어야 유선을 먹여 살리고 노인들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말도 안 되죠. 아, 저건 나라 망해야죠. 아, 저 망하는 거예요. 망한 시나리오입니다. 지속 불가능해요. 자, 이것보다 더 큰 문제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제가 국민연금 쪽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 전직 대통령 잡혀가셨잖아요. 잡혀가신 게 그 삼성 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권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원래 의사결정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위원회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오버라이드를 하고 기공용 본부에서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참고로 제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위원회 위원입니다. 무서운 곳이죠, 거기. 막 원래 정부위원회 같은 데 가서 싸우면, 아니 그 회의를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아, 막 과장님, 국장님 이런데 거기 가면은 막 누가 뭐라고 할까 봐 막 다 녹음하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국민연금 얘기는 왜 끝내느냐. 국민연금 지금 돈이 600조가 쌓여있거든요. 60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상장된 기업의 모든 가치를 더하면 한 1300조, 1400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이든 뭐든 다 팔아봤자 국민연금 두 배 있으면 다 살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GDP 1300, 1400조쯤 돼요. 비슷해요. 전 세계 어디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GDP 반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43년이 되면 2500조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2060년이 되면 0이 돼요. 뭔가 할 말이 없죠. 그죠? 이게 모든 게 맞물려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산운용 산업, 아, 돈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셨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어떤 투쟁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망해요. 국가 공동체가 지속 불가능해요, 그냥. 자, 그래서 그 조금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 왜 오래 살겠느냐? 보편적 의료 때문에. 그죠? 근데 오래 사는 거 축복만은 아니더라. 자, 근데 요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높은 이유가 준비를 못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안 해서든 못해서든. 사실 저희 부모님 때는 연금도 없었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셨어요. 그냥 자식들 둘이 이렇게 케어해 주겠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저희 가족은 저희 형이랑 저나 저희 부모님은 운이 좋은 편이죠. 형이랑 저나 번듯한 직장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당신들께서 경제활동을 하셨을 때 뭐 소득의 10% 정도는 매년 연금 쪽으로 드러나라 라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같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때 국민연금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같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하셨냐? 모르셨어요. 사실 몰랐어요. 그런 거에 필요조차를 몰랐어요. 보편적 의료 서비스는 기대 수명을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잘 디플로이 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가 될 겁니다.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노후 사회 안전망. 오래 살면 뭐합니까? 비참한데. 먹지도 못하고. 이 추운 겨울에 춥고 그런데. 돈이 있어야겠죠. 근데 돈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지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지? 이게 전체 시스템의 산출물을 넘어서면 망하는 거겠죠. 어느 정도는 다들 개인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좀 조시는 분이 나오니까 제가 대수업 때 좋은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부총장님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안 되고 그 저기 저 외부 인석에 예. 성함이 어떻게? 네. 어디서? 여기서 많이 본 거. 그럼 안 되고 내부님 어디를 할까? 저기 그 여자분 어디서 오셨나요? 대학원? 아, 우리 거 아니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은퇴한 다음에 한 달에 돈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 일인데 그걸 어떻게. 자, 여기 카이스트입니다. 방금 제가 드린 질문, 은퇴에 가까운 분들 많고요. 알고요. 한 40대 초중반까지인 분들 솔직히 정말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은퇴한 뒤에 나 돈 얼마 필요할까? 그러니까 내일모레 은퇴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활비 하면 되니까 그냥 괜찮아요.
모르시겠죠. 그죠? 내가 얼마 필요한지조차 몰라요. 그죠? 문제 시작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는 목적이 있어야겠죠. 그냥 마냥 수익률 높은 게 장땡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결국은 아주 평범한 대부분의 대중에게는 뻔해요. 투자의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이 소득이 없을 때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혹시 공무원이시니까 나중에 공무원연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공무원연금 분들이겠네. 공무원 아닌 분, 한 분만 더 여쭤보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겠는데. 그 아까 돈 벌려고 오신 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공무원이십니까? 아, 공무원 안 돼요. 아, 조금만, 아, 그냥 더 그만할게요. 시간 많으니까. 그럼 조금 더 질문 제대로 해볼까요? 사실 그 모든 분들이 한번 정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다른 거다 잊어먹으셔도 이거는 하면 정말 오늘 남는 걸 거예요. 60대 때는 내가 얼마 필요할 것 같고, 70대 때는 얼마 필요할고, 80대 때는 얼마 필요할까?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뭉뚱그리면 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이템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은퇴자금 얼마, 애들 교육비 얼마, 뭐병 걸리면 얼마. 근데 그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성이 있고 어떤 랜덤니스가 있겠죠. 그럼 정말 근본적인 질문.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현재의 행위는, 투자 행위는 결국은 미래의 소비를 내가 포기를 하고 현재 무언가를 포기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는 건데,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개인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전직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개인에게, 사실 이건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의가 있는 얘기인데요. 내가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시점에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 그게 사실은 개인의 투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잉여자금이 나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처음 그건 맞춰야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얼마인지조차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술 얘기를 해볼게요. AI, 머신러닝, 뭐라고 부르는 거네. 사실은 그 통계하고 데이터하고 옵티미제이션하고 이런 IT 기술에 결혼된 게 사실은 요즘 나온 이런 기술이 아젠다인데 그냥 통계라고 할게요. 통계적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몰라도 얼마 필요하신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AI라는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죠? 나는 대전에 살고 대전에서 아마도 계속 살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애가 하나가 있고 저 혼자 돈을 벌고 등등등 이런저런 이슈가 있으니까 만약에 의료정보까지 있다면 이런저러한 뭐 지네릭한 이슈가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가 필요하겠다. 저는 몰라요. 하지만 시스템을 알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목표를 정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기술이죠. 그죠? 우리를 이해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 사실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을 다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데이터는 인생을 다 살아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제 좀 이따 이제 전체 그림을 제가 한번 다 그려드릴게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방금 제가 드린 질문부터 마지막 맨 끝에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아, 지금 12월 달이니까 12월 달이 되면 카이스트 교수들이 이제 성과급을 받거든요. 이제 학과 평가 좀잘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맞춰가지고 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김유식 교수님? 예, 네, 저기 친한 저기 교수님이어가지고. 사모님도 카이스트 교수십니다. 그 작년에 성과급 받으셨잖아요. 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논문도 많이 쓰시고 하셨으니까. 두 분이 받으셨으니까. 그거 어떻게 쓰셨어요? 그죠? 그죠? 왜냐면, 첫 번째 귀찮거든요. 두 번째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당신은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니즈가 있을 거니까 지금 현재 이 1,000만 원을 받았으면 500만 원까지는 세이브를 하세요. 그리고 500만 원은 소비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는 소비하기 위한 동물이잖아요. 소비 없이 어떻게 우리 유틸리티가 생깁니까? 그리고 소비가 생겨야 사실 경제가 더 발전을 해요. 일자리가 생기고. 그죠? 그걸 해줄 수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가치가 생기겠죠.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가 생기겠죠. 굉장히 많은 연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쪽에서 뭐 이제 뭐랄까 컨트롤 하신 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전형적인 컨트롤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막 그 파이널 컨디션이 있고 이렇게 거꾸로 그 스톡 그 저기 랜덤리스 이렇게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의사 결정을 쫙 나가고 혹시 그거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산 운용 산업이라고 하는 게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 아니고 가치를 갖게 되겠죠. 소명 의식이라는 걸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그거 하고 싶어요. 그 예전 테뉴어도 받았고 그래서. 학문적으로 정말 노벨상을 타고 싶긴 한데 제가 카이스트 오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산업공학 전공한 사람은 노벨상을 못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타는 게 아니고 안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정말 노후 빈곤율 좀 낮춰보고 싶습니다. 5든 10이든 낮춰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는 뭐 기술자니까요. 엔지니어니까요. 기술 개발해가지고 저런 거 다 알려드려서 저런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다 공짜로 뿌리면 국민연금 같은 거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총장님께서 지금 현재 파이낸셜 스테러스가 이러니까 뭐 연말 성과급 받으시면 이 중에 한 뭐 3분의 1 정도는 사모님을 어디 갔다 오시고 3분의 2 정도는 세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컨피던트하게 소비를 할 수 있겠죠. 그거는 함의가요. 단순히 비즈니스 함의만 있는 게 아니고 재정 지출을 낮춰줍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드디어 저도 이제 공대 교수니까 기술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아, 그 워렌 버핏 다 아시죠? 워렌 버핏의 회사가 버크셔 하드웨어인데요. 1964년에 생겼고 이제 로그 차트입니다. 이게 S&P 500, S&P 500도 수익률 기가 막혀요. 정말로. 파이낸스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에퀴티 프리미엄 퍼즐이라는 게 있어요. S&P 500의 수익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위험 대비 그게 퍼즐일 정도인데 버크셔 하드웨어는 이게 로그 차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질문. 1964년에 돌아가시면 다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투자하실까? 5년 전에 비트코인 사신 분. 저 그때 하나 샀었는데 어떻게 됐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카이스트 교수고 뭐고 다 지금 막 남태평양에서 배 띄고 놀고 있을 텐데. 수익률 더 내는 거,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안 돼요. 파이낸셜 마켓에서 안 돼요. 왜 그런지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 1973년에 그 프린스턴 경제학과 교수인 버튼 마키엘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쓰세요. 랜덤 워크 다운 월스트리트라는 책을 쓴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고전이고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여기 보면 원숭이 있죠. 원숭이가 다트 들고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주식 섹션이거든요. 자,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펀드 매니저들의 펀드 퍼포먼스하고 그다음에 눈 가린 사실 눈도 가려져 있어요. 눈 가리는 원숭이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다 던져 가지고 나온 그 종목하고 두 개 퍼포먼스 비교해 보면 똑같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다만 증명은 못 했죠. 다만 일시 시점에 컨젝처였어요. 하지만 굉장히 뭐랄까? 그 서컴스테이션 에버런스 굉장히 강력하게 제시하셨죠. 시뮬레이션 베이스로. 그거를요, 2016년에 김과 리라는 사람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립니다. 저 김이 누굴까요? 접니다. 참고로 이게 Quantitative Finance라는 저널에 실렸는데요. 이게 퍼블리시가 되고 나서 편집장을 하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SSCI 저널이고요. 자랑하는 거니까 박수 치셔도 됩니다. 요새 이렇게 칭찬에 목말라가지고 리는 제 이제 박사 제자인데 지금 서울대 임용됐어요. 이 빨간 선이 뭐냐면 그 원숭이가 다트로 던지니까 확률 분포로 퍼포먼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지금 저희가 수학적으로 도출했거든요. 파란 게 뭐냐면 실제 펀드 매니저의 퍼포먼스예요. 뭐가 더 좋아 보입니까? 파란 게 좋다라고는 얘기 못 하시겠죠. 제가 저거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액티브 펀드 마켓에 대해서 다 해봤어요. 한국 것도 다 해봤어요. 다 저래요. 전직 펀드 매니저로서? 사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딜레마긴 한데. 자,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을 드리면 왜 그럼 그 수없이 많은 펀드 매니저 뭐 워렌 버핏은 뭐예요?
한 발 더 나가세요.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게 빨간 점선이 뭐냐면 마켓 인덱스예요. 코스피 200, S&P 500 같은 거. 딱 보면은 여기가 중간이죠. 펀드 매니저들의 퍼포먼스가. 근데 이게 마켓이 조금 더 올라가 있잖아요. 전 세계 어느 시장에 어느 마켓이나 똑같아요. 요만큼이 어느 만큼이냐면 딱 그 펀드 매니저들이 받는 피.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수료 받아야 되잖아요. 딱 그만큼 떨어져요. 자, 요거까지 보면 대강 이해가 되실 텐데 왜 그러냐면 자본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 되게 쉬워요. 하나만 하면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은 사람들의 행위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는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무언가를 트레이딩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내가 뭘 사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내가 사는 순간 가격이 체결됐을 테고 그 체결되는 가격이 지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되니 가격이 올라가요. 내가 팔면 어떻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이게 내가 천만 원, 뭐 1억, 10억, 100억, 1000억까지는 되는데 이게 조, 10조, 100조 단위가 되면 안 돼요. 왜냐? 나의 행위가 나의 이익에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리질리언트 해가지고요. 나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그냥 무릇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해지펀드, 그래서 서플라이는 되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니까. 요 영화 보신 분. 21. 이게 에드워드 돌프라는 사람에 대한 영화인데요. 이 양반이 그 왜 저기 어디지? 라스베가스에 가서 블랙잭 카드 카운팅 해가지고 이렇게 돈 딴다는 사람, 그거 혹시 형 아세요? 들어본 지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화가 그래서 그 뭐 MIT 학생들이 똑똑한 애들이 이제 카드 카운팅을 해가지고 블랙잭을 무조건 이겨가지고 돈 엄청 따고 라스베가스에 출입금지 당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실화인데요.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라스베가스 돈을 못 따겠는 거예요. 왜냐면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펀드를 만들어요. 헤지펀드를. 에드워드 돌프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파이낸스 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 사실은 그 켈리 스트라테지라는 걸 썼는데 그걸 가지고 펀드를 만든 건 아니고 이분 주장은 그 노벨상을 탄 블랙숄츠 포뮬라라고 있어요. 그게 그 옵션 프라이싱 모델이거든요. 노벨상 탄 거예요. 근데 70년대 나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걸 60년대 자신이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이긴 얼굴 직접 못 봤지만 주고받는 사이긴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끝내냐면 자, 헤지펀드에 돈 버는 거는요. 내가 수익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헤지펀드는 기본적으로 fee structure가 2-to-1이라고 합니다. 2-to-1이가 뭐냐면 고객이 맡긴 돈의 2%, 이게 1%도 있지만 어쨌든 fractional한 돈을 그냥 매년 내가 받아가요. 그게 사실 메인 인컴입니다. 그 뒤에 있는 2-to-1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S&P 500을 이기기로 했다. 그러면 실제로 수익률이 더 나오잖아요. 그럼 그 actual performance to-1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 벌려면 수익은 사실은 돈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헤지펀드 부재, 헤지펀드로 해서 돈 많이 벌려면 그냥 고객이 돈을 나한테 많이 맡기면 돼요. 내가 조원이, 1조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200억씩 그냥 꽂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이 양반이 뭘 했냐면은 저런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옵션 프라이스를 다른 사람들이 계산을 못하지 자기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알고 있어서 이 사람만 제대로 된 가격을 알고 있었으니까 60년대. 그런데 헤지펀드 하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저도 돈 벌려고 헤지펀드 한 거였거든요. 이 사람이 그 당시 돈으로 한 천억 원 정도 이렇게 펀드를 받고 더 이상 다 안 받아요. 딱 받아요. 왜 그럴까요? 돈 벌려고 헤지펀드 했는데 아니 1조 받지? 10조 받지? 돈 주려고 돈 낸다는 사람 줄 섰어요. 왜냐? 방금 말씀드린 마켓 임팩트 때문에. 나의 행위는 나의 이윤을 깎아먹어요. 그래서 그 헤지펀드의 그 뭐죠? 그 프로스펙터스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How scalable is your strategy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략이 돈이 얼마 단위까지 벌어지느냐. 이게 10억 가지고 되냐, 100억 가지고 되냐, 1000억 가지고 되냐 그게 있거든요. 이게 숫자가 커져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켓 인덱스. 시장. 그냥 남들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장 그대로 가니까. 자, 제가 모두의 혁명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혁명. 100번 양보해서, 정말 100번 양보해서 새로운 기술로 더 좋은 투자 전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양보해서. 사실은 저도 제가 이제 그 저희가 제가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2007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한 전략이 그 주식시장에서, 국제 주식시장에서 히든 마크업 모델을 쓴 외증 스위칭 모델이었어요. 요즘 머신러닝 듣는 사람들은 그거 머신러닝 첫 번째로 배우는 거잖아요. 나 그거 10년 전부터 했어요. 나 10년 전부터 AI 해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기 어디 남태평양에 있지 않고. 하지만 아무튼 괜찮았어요. 전략 자체는 괜찮았는데 학자가 되고 싶어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 학문에 그 워낙에 목말라가지고 카이스트 온 겁니다. 돈을 못 벌어서 다니고. 근데 기본적으로 나의 행위 자체가 나의 이윤에 반하기 때문에 혁명이 되려면 결국은 내가 초과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순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무언가 세상을 바꾸는데 내가 AI 써가지고 머신러닝 뭐라도 좋아요. 뭘 써가지고 수익률을 더 낼 거예요. 기가 막힌 수익률을 낼 거예요. Big deal. 해치펀드 사실 인류가 시작한 시점부터 투자를 사람들이 해왔는데 너무 매력적이니까 뭐가 다른가요? 저 10년 전에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머신러닝 전략을 이미 짜서 실제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디플로이가 됐었어요. 그게 혁명인가요? 수익률 괜찮았어요. 아, 이머징 마켓은 좀 안 좋았지만 디벨롭드 컨트리에서는 괜찮았어요. 혁명인가요? 혁명이 아니죠. 그냥 업이었고 업 중에서 제가 약간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그건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직업도 나오지 않고요. 새로운 가치도 창출되지 않아요.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침을 튀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이 업에서, 이 산업에서 도대체 혁명이 일어난다면 무엇이 일어날 것이냐. 확실히 그거는 어떤 기술로 기가 막힌 걸로 세상을 예측해가지고 수익을 더 내겠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By definition. 하지만 한 가지 가능한 게 있습니다. 다시 아까 제가 그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얼마 필요하세요? 얼마 필요하세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0 정도 필요해요. 200에서 300 사이. 대강.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1969년에 역시나 노벨상을 탄 양반인데요. 멀튼 교수님, 그 멀튼이라는 교수님이 페이퍼를 하나 냅니다. 사무엘슨이라는 분하고 Lifetime Portfolio Selection on the Uncertainty라는 페이퍼를 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라이프타임의 그 인컴이 이제 시작에 돈이 딱 이렇게 있고 나는 컨섬션을 쭉 해요. 이 경우에 나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지고 와야겠는가? 라는 페이퍼를 써요. 근데 이거 가지고 노벨상을 탄 건 아닌데 어차피 노벨상을 탄 사람이 이렇게 페이퍼를 썼어요. 결론이 뭐냐면 나는 포트폴리오를 주식이랑 채권,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랑 안전자산의 비중을 똑같이 가지고 가는 데가 결론이었어요. 되게 예쁘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어가지고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 논리가 요즘에 아마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이제 한국에도 이제 작년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우리나라 국민 금융상품이 ELS인데요. 미국에서는 타겟 데이트 펀드가 국민 상품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로직이냐면 이론적으로 내가 소비를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나의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려면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거기서 한 가지 관가는 게 뭐냐면 내 자신. 그러니까 내가 30살이면 앞으로 인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컴은 이제 혹시 금융을 모르시는 분은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채권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돈이 꽂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리면 어릴수록 내 자신이 채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에 가까워지면 내 채권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죠. 따라서 원래 이제 내 옵티멀이 주식 50, 채권 50이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은 이미 내 자신 채권이 50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주식에 몰빵을 해라.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신의 이제 채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몰빵을 해라. 어렵잖아요.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놓은 게 이거예요. 타겟 데이트 펀드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위험자산 투자를 하고 나이 들었을 때는 안전자산 투자를 해라. 되게 간단한 로직인데요. 미국 국민 상품입니다. 참고로.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좀 불편해요. 요것만 보면. 왜냐하면 얼마 필요해요? 라고 질문 없잖아요. 그냥 아 당신 30살? 이거.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있는 저하고 지금 이제 아직 월스트리트에 있는 제 친구들하고 당연히 페이먼트는 스케일이 다르죠. 영 단위가 차이가 나겠죠. 다만 잡 시큐리티 변에서 제가 더 좋겠죠. 그죠? 둘 다 똑같이 마흔이라고 똑같은 거 가지고 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는 어떤 것.
하면 좋겠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요즘 이제 저희 쪽 아카데미 커뮤니티에서는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이라고 하는 걸로 그런 프레임워크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시간이 되면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얼마 필요하세요? 라는 질문을 굳이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시스템에 딱 뚫어넣으면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대전시든지 간에 대전시민이면 아 대전시 4차 산업혁명 중심시니까 대전시민이라면 아 당신들은 이런 라이프스타일이니까 250만원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너스 1000만원 받으시면 700 세이브하시고 300 가지고 여행 갔다 오세요. 라고 해줄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게 진짜로 100%는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더 높은 확률로 나중에 나의 파이낸셜 골을 달성시킬 확률을 높여준다라면 굉장히 큰 가치가 있겠죠. 그건 가능합니다. 어떻게? 결국은 그 핵심은 그거예요. 위험을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취하는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위험 많이 취하면 기대 수익은 높아요. 근데 중간에 많이 까이죠. 위험 조금 취하면 기대 수익은 낮아요. 근데 안 까여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맥락으로 젊었을 때는 위험을 취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나 아직 젊으니까. 나이 드시면 위험, 그러니까 나이 드셔가지고 창업하시면 안 돼요. 아, 너무 뭐랄까 politically incorrect한 표현이었습니다. 안 하는 걸로. I take it back. 아, 요거는 좀 다른 맥락이니까요. 시간도 좀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하나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좀 너무 테크니컬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50분인가요? 네, 그러면 제가 앞으로 15분 정도 아까 50분 한다 그랬는데 제가 10분에 시작했으니까요. 10분, 1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 주식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 없으세요? 예, 한 분 계시구나. 아, 두 분 계시는군요. 개별 종목 투자하세요? 네. 그 뒤에 분은 어떻게? 개별 종목. 혹시 ETF나 펀드는 하세요? 안 하시나요? ETF나 펀드 투자하시는 분. 네. 자, 이론적으로는요, 그 투자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소는요, 주식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자산 배분이라는 게 투자 성과의 90%를 결정합니다. 실증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이 자산 배분이 뭔지 좀 어려운, 종목 선정 기타에서 마켓 타이밍 이거는 사실 되게 트리비얼해요. 그건 전부 다 랜덤 노이즈라서 그건 다 이렇게 캔슬 아웃이 되고요. 근데 이 자산 배분이 뭐냐? 이제 요걸 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게 제너럴 퍼블릭이니까 제가 이런 걸 준비했거든요. 김치찌개. 자, 이게 식약처에 가면요. 대한민국 외식에 대한 모든 영양 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김치찌개를 맛이란 부분을 딱 빼버리고 영양이라는 것만 보면 김치찌개는 하나의 백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 12g 더하기 단백질 15g, 지방 15g 이렇게 백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된장국 마찬가지. 뭐 스테이크 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맛이란 부분 빼버리면. Financial security,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되는 금융 상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 독립으로 달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분석을 해보면 주식시장의 움직임의 한 95%를 결정짓는 건 세 개예요. 시장의 움직임, 그 다음에 사이즈, 나 밸류. 요거 세 개만 있으면 내가 주식,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한국의 주식 뭐 한 지금 이제 실제로 트레이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예를 들게요. 실제로 트레이드가 되는 건 한 5천 개쯤 되거든요. 리퀴디티가 있는 거는. 근데 5천 개를 가지고 만든 포트폴리오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 종목만 가지고 만든 포트폴리오하고 퍼포먼스가 똑같아요.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다 노이즈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주식을 피킹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은 뭐랄까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돌려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그러니까 저 아까 주식 투자 하시는 두 분은 사실은 스페큘레이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길 바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롱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노후 자금 거기 투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시나요? 네, 뭐 굳이 제가 젖지하진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자신의 삶이니까요. 근데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풀려요. 금융 상품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실제로 결국 핵심 그거잖아요. 얼마 필요하세요? 얼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답을 뭐 AI가 내준다고 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무엇을 하셔야 되라는 답을 알려드려야겠죠.
그 답이 실제로 자본시장에 잉여 자금이 어떻게 투자가 돼야겠죠. 그 투자 대상이 막 천 개, 만 개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도 사실은 펀드 3개만 있으면 주식시장의 움직임의 95%를 레플리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5% 가지고서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혁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후 빈곤율을 낮추고 싶잖아요.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와 같은 개념으로, 의료 서비스와 같은 개념으로 전 국민을 위해서 노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재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엔지니어링적으로 봤을 때 디멘션을 낮춰줘야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이게 펀드입니다. ETF든 뮤추얼 펀드, 이게 펀드예요. 얘네의 움직임은 사실은 좀 독립적이에요. 세네모의 움직임은. 하지만 요 세 개가 있으면 사실은 어떤 주식이든 간에 이놈의 밸런스의 95%가 레플리케이션이 돼요. 에러텀이 있지만 되게 트리비얼하죠. 즉 여기에 지금 한 50분, 60분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모든 분께 질문, 그러니까 퀘스천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드리고 라이프타임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국에 있는 주식 뭐 몇백 개, 몇천 개하고 채권 몇천 개 이거 다 아니에요. 한 7개 정도 펀드만 저한테 주시면 여러분한테 맞는 거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저 뭐죠? 지금 좀 죽은 것 같은데 구글에서 그 조립하는 핸드폰? 뭐라 그러죠? 모듈별로, 그 뭐지 그게? 혹시 이름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인데 자기 원하는 그 기능을 모듈라이즈를 해가지고 꽂으면 하드웨어를. 하여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어려운 질문이 이겁니다. 자, 빌딩 블록. 여러분들이 지어야 되는 집은 다 조금씩 달라요. 나는 아파트 살고 싶고 단독주택 살고 다 다른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자재는 well defined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난 100년 동안 그러니까 파이낸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정답이에요. 근데 핵심은 이거죠. 여기까지는 정답이고 사실은 현 시점의 자산운용 산업은 딱 여기까지 정의되어 있어요. S&P 500 사고 싶으면 사실 수 있어요. 코스피 200 사실 수 있고요. 뭐 삼성 테마주 사실 수 있으세요. 되게 쉽게, 되게 저렴하게.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이거 사는 게 맞아? 그러니까 정말 내가 라이프타임 파이낸시 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답은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산운용 산업은 딱 여기입니다. 벽돌 찍어내고 문짝 만들고 타일 만들고 거기까지예요. 그거를 만드는 거는 그냥 개인한테 맡겨져 있어요. 자산가라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돈 많으니까. 근데 평범한, 아까 노후 빈곤율 5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50% 부근에 있는 사람들 정말 촘촘하게 정말 막 진짜 한 10만 원 차이로 빈곤출되고 안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금융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 어려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잖아요. 병에 걸리면 네가 의학 전문 서적 찾아보고 약 처방 받아서 네가 치료해. 이런 꼴이에요. 의학만큼 어렵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예요. 난이도가. 뭔가 잘못됐죠. 돌려서 얘기하면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전달되지 않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100년간 그러니까 Theoretical Finance에서 여기를 잘 만들어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쟁은 Theoretically, Practically 어떻게 얘를 모든 사람에게 맞춰서 만들어주는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싸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 고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비싸요. 망할 김영란법. 제가 강연 좀 다녔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학과에 기부한 돈이 좀 됩니다. 김영란법 생각하니까 기분 좀 나쁜데요. 자, 그러면 그래서 좀 테크니컬한 거니까 요거는 그냥 스킵을 할게요. 시간이 혹시나 남으면 나중에 이제 하든지 하고요. 그래서 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지금 30살이에요. 30살인데 이 사람을 비는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30살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잉여 자금이 3만 불, 5만 불 이렇게 된다고,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앞으로 10년 단에 잉여 자금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골베이스 인베스팅이라는 게 좀 이 학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산업적으로 표준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개인한테 얼마 필요하세요? 물으면 몰라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하세요. 자, 노후 주거비 얼마 드세요? 식비 얼마 드세요? 애들 교육비는? 의료비는? 이렇게 아이템화해서 해서 물어보면은 답을 하세요. 근데 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사이에 사실은 우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의식주겠죠. 그 다음에 애들 교육비, 그 다음에 뭐 여행비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제일 중요한 거, 진짜 노후 은퇴 자금이 60살이 되면 1억 5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0년 동안에 1억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어요. 뭐 시스템을 주든 어쨌든. 자, 그리고 애들 교육비 쪽으로 50살에 내가 7,500만 원이 필요하고 5천만 원이 필요하고 2,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집사는 거 해요, 여행. 뭐 세계 일주로 안 돼도 좋은데 뭐 1억 1억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이 표를 어떻게 보시냐면 얘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이고 앞으로 이제 몇십 년 단위로 얘는 이제 10년 단위로 내가 필요한 돈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요 돈 볼까요? 애들 교육비? 제가 지금 50살쯤 되면 애들이 대학을 가야 되니까 7,500만 원. 이게 투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돈이 통장에 꽂혀서 그거를 주식 계좌에 트랜스퍼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75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만약에 이때 이 사람이 앞에 되게 퍼포먼스가 안 좋았는데 75를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의사결정은, 나의 현재 의사결정은 미래를 다 바꿔요. 따라서 내가 현재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나의 모든 미래의 의사결정을 다 고려해서 현재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그 의사결정은 투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은 뭐냐면 어디에 투자하냐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개인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를 소비하느냐예요. 자, 수익률 1%, 2% 사실 큰 건데요. 아니, 그냥 월급쟁이가 1% 더 나온다고 삶이 바뀌나요? 하지만 소비를 현명하게 하면 삶이 바뀌죠. 근데 방점이 거기입니다. 내가 얼마 써야 돼요? 이때 나 지금 이거 애가 뭐 유학 간대요. 유학 보내면 되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겠죠. 그죠? 풀어줘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엔지니어니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30살, 40살, 50살에 이제 70 그러니까 7,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를 잘 풀어주면 어떤 식으로 얘기해줄 수가 있냐면 이제 미래를 그러니까 시나리오로 나타냈을 때 한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요. 몇백 개의 시나리오가 있을 때 잘 풀어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한 10번의 반 정도는 75 다 쓰셔도 돼요. 근데 10번의 한 나머지는 다 쓰시면 안 되고 좀 극단적인 경우에 전혀 못 쓰세요. 왜? 지금 요런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이때 근데 다 써버리면 요 돈 있잖아요. 60살 있는 저 돈. 저거를 제가 만족을 못하니까. 근데 지난번에 내가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렇게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요 150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교육비 중에서 요만큼만 쓰면 되고 해외여행 갈 확률은 뭐 20번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건 상관없죠 뭐. 나 먹고 살고 애들 잘 크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버는 건 사실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거는 소비예요. 근데 소비를 안 하면 안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소비하고 싶은 존재예요. 우리의 유틸리티는 소비할 때 올라가요. 두 번째, 소비를 안 하면 경제가 망해요. 카이스트 학생들이 술 한잔 마셔주고 그래야 어운동 상권이 발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유성구청이 세금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 돈이 다시 카이스트로 오고 그런 아름다운 어떤 경제 순환. 그게 바로 경제학이죠. 자, 그래서 그 이제 거의 제가 마무리가 돼가는데 8시 5분이네요. 5분 안에 끝낼게요. 그 YOLO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좀 이런 느낌이죠. 질러라. 쓰자. 내일은 없다. 근데 그 완전히 반대 있는 게 김생민의 영수증. 다 아시죠? 택시 타고 가면은 stupid. 택시 얼마나 한다고? 아, 택시 한 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요게 지금 화두가 되는 거를 가만히 보면요. 자신의 그 파이낸셜 스테러스에 대한 불안이에요. 사회적으로 그걸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망했어. 그러니까 난 지금을 지킬 거야가 이거고요. 야, 쓰지 마. 그러니까 이 뒤에 숨어 있는 거는 공포예요. 노후 빈곤율 50%에 대한 공포. 여기 사이 어둠의쯤에 정말 개인에게도 좋고 사회에도 좋고 개인 입장에서 뒤틀리게 올라가는 어느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사결정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진짜 그 컨트롤 문제예요. 너무 어려워요. 개인한테 진짜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대학원 박사 과정의 퀄 수준에 컨트롤 문제 던져놓고 개인한테 푸세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똑똑한 분들 많은데 이거 김유식 교수님 풀 수 있어요? 못 푸실걸요? 못 푼다고 해줘요. 우리가 이거 제공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멋지겠죠. 그렇죠? 돈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노후 빈곤율 우리가 5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50%의 그 그러니까 노후 빈곤율 요 트래시를 딱 선 그려가지고 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요거는 멀수 곱하기 어떤 숫자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여기 위에 조금씩만 올려주면 돼요. 그럼 전체 부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미리 준비하게 한다면 노후 빈곤율 한 45로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40로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전체 부가 똑같아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확률적으로. 그러면 우리 뒷세대들한테 제가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얘네들한테 정말 죄 짓지 않고 우리가 늙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한다면. 공자님 얘기 같은데요. 굉장히 큰 함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자산운용 산업은 돈 더 벌겠다가 아니에요. AI 가지고서 내가 수익률 AI 펀드 그 조금 네 그거는 에티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에티컬하지 않아요. 정말로 혁명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로 혁명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업에서는 여기예요. 그냥 여기에 계신 분들. 모르겠어요. 좀 몇 분은 자산 가시겠죠. 바라건대 카이스트 선배님이신 총장님이나 뭐 이런 부총장님 이런 분들은 부자시길 바래요. 그래야지 나도 부자일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서 일 열심히 하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못 받아요. 보편적 자산 관리 서비스를 못 받아요. PB 센터에 등록되신 분 없으신가요? 이거 뭐 쪽팔린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있는 건 아주 자랑하는 일이죠. PB센터에 등록하려면 금융자산 3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금융자산 3억이 있으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금융자산 3억이 있으면 사실 PB센터 안 받아도 돼요. 진짜 그거 필요한 사람들은 딱 그 50% 마지막 라인에 걸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딱 그런 거죠. 담배 끊으세요. 술 그만 드세요. 운동하세요. 요 말 한마디로 이 사람 구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딱 그 크리티컬에 있는 한 사람들.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그들이 한 80%쯤 돼요. 인구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가치죠. 자산이 엄청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산업이 자산운용산업이었어요. 하이넷월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헤지펀드 할 때 제 클라이언트도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내가 먹고 사니까. 나는 단가가 세요. 나는 인건비가 세요. 운용산업은 되게 노동집약적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애들 이렇게 막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세기 때문에 덩어리가 커야 돼요. 그러면 자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한 10년 모으면 평균적으로 5천에서 1억 정도 모으거든요. 5천에서 1억 가진 사람이 저 고용해가지고 굴리잖아요. 그럼 아까 헤지펀드 투투원이 엄청 비싼 건데 그래봤자 100만 원 1년에 저한테 100만 원 주고서 아 그거 계속 굴려주세요. 안 하죠. 미쳤습니까? 못하죠. 게다가 당신 뭐 지금 애는 몇 살이 어떻게 못하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술한테 맡기면 어떨까요? 자동차도 운전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막 번역도 하는데 250만 원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못할까요? 할 수 있겠죠. 풀어낼 수 있겠죠. 하면 돼요. 그죠?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핵심 저겁니다. 이걸 보고 롱테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절대 다수의 비자산가들. 이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결국은 핵심입니다. 그 정도면 혁명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인터넷 나온 게 혁명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건 정말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보라고 하는 거를 모든 대중이 받을 수 있게 했잖아요. 저는 건강보험도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대중에게 정말 양질, 평균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돈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의사결정은 어려워요. 파이낸스 되게 어려워요. 우리들 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사람 필요합니다. 사람 더 필요해요. 지금보다 직업 늘어나야 돼요. 이거 가지면. 그런데 서비스가 지금 없는 시장이잖아요. Unexplored market이에요. 아무도 저기에 감히 들어가서 내가 비즈니스 하겠다고 클레임한 사람이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넘쳐 흐르는 거죠.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자산운용업에 지금 맡겨진 돈이 전 세계적으로 8경 원이에요. 근데 자산운용업이 대강 그냥 거기에 그 매출이 잘 안 잡히는데 1% 정도 번다고 치면 참고로 전 세계 GDP가 1년에 8경 원쯤 됩니다. 그러면 자산운용업이 그 인류의 경제활동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만큼일까요? 1%. 그죠? 8경 원 내가 굴리고 GDP가 8경 원. 나 거의 1% 벌어요. 1%예요. 자산운용업이 그 지구에 있는 경제활동 중에서 자동차 산업이요. 2%예요. 파마수리커 인더스트리가 1%예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죠. 근데 그중에 절대 다수가 사실은 익스플로어가 안 됐어요. 왜냐? 단가가 세서. 진짜 큰 돈은 이건희 회장님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돈들이에요. 이게 국민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퇴직연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개인연금이고 이게 우리의 월급통장이고 작년에 그 김윤식 교수님이 보너스 받은 것 지금 어딘가 월급통장에 찍혀있는 그 돈.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굴려줌으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만들고 그리고 직업을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그 가치가 삥 뜯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담배 끊으세요. 식사 줄이세요. 운동하세요. 같은 그 정도의 수준에서. 엄청나게 큰 가치죠. 그래서 그 AI 펀드는 좀 약장사 같은 느낌이에요. 약국에서 경쟁력이 뭔가요? 약사 선생님이 예쁘면 경쟁력이 될 수 있죠. 근데 약 다 똑같잖아요. 약장사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세상에서 약장사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에요. 의사. 약국에서 비타민 팔려면 막 기가 막힙니다. 그러는데 의사는 말 보지도 않아. 먹죠. 막 약 안 먹으면 큰일 났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먹고. 최고의 약장사잖아요. 지금 이제 자산운용업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되는 건 뭐냐면 약은 있어요. 펀드들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떤 약이 필요하고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단과 처방이 없어요. 약은 있습니다. 근데 진단과 처방이 왜 없었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 많이 주시고 해주세요. 그럼 해드릴게요. 뭐 비쌀걸요? 꽤나? 그렇지만 기술로 카이스트지 않습니까? 카이스트 정보는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치라고 하는 게 단순히 산업화 의 가치보다 더 큰 걸 얘기할 수 있으면 더 멋지겠죠. 이 정도면 인생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노후 빈곤율 다 45 정말 낮추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파이낸셜 플래닝 측면에서 정말 그러니까 지금 학문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진단과 처방을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해주고 싶어요. 아 물론 이제 저도 창업을 했기 때문에 돈도 좀 벌고 싶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요소들 제가 몇 가지 있는데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소 기술이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덩이에요. 첫 번째는 고객을 이해해야 돼요. 얼마 필요하세요라는 질문으로 이제 나타내지는 아마 여기에서는 통계로부터 시작을 하는 AI니 그런 게 들어가던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로겠죠. 그 다음에 시장을 이해를 해야겠죠. 너무 당연하게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요거는 파이낸스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파이낸스 예전에 제가 헤지펀드 했던 거 아니면 제가 학자로 하고 있는 금융공학
Financial Economics, Econometrics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시장을 알고 니즈를 알게 되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건 엔지니어링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옵티미제이션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적으로 그 스토캐스틱 옵티미제이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소 기술이 다 달라요. 그냥 AI 던져놓으면 된다고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저는 언에티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휴, 막 시간이 막 겁나 가네요. 그래서 레귤레이션도 저 방향으로 다들 전 세계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요. 아, 요거는 이게 있고요.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좀 뻥을 치느라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직업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동의 못해요. 로봇세를 걷자라는 건 솔직히 저 동의 못하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리더들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 항상 있어 왔죠. 지금 이 순간에 기술 발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죠.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러면 리더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리더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야, 큰일 났어. 로봇세 걷자.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그 사람들은 리더하면 안 돼요. 찾아야죠. 돈 벌 수 있는 거 찾아야죠.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죠. 무엇이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리더가 되고 싶거든요. 자, 그냥 한번 그냥 러프하게 볼게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를 전 국민한테 제가 가진 특허도 내고 했는데요. 그때 공짜로 뿌릴게요, 그냥. 안 그럴 건데요. 근데 한번 뿌릴게요. 이거 뭐 국민연금 이런 데 박아넣을게요. 뭐 대전시에 박아넣을게요.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테크니컬한 랭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학서적인 정보가 다 있지만 의사가 필요한 게, 약사가 필요한 게 바로 그러한 어떤 그 휴먼 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금 말씀드린 보편적 의료와 같은 거를 제가 기술 공짜로 뿔 테니까 다만 그게 실제로 사람들이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랭귀지로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이 사람의 인풋을 받아야 되는데 인풋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정보 넣는 거 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해볼까요? 지금 그 한국은행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평균 그 자산이 1억쯤 된대요. 그리고 총 가구 수가 2천만 가구쯤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한 명이 제가 가진 기술 다 드릴게요. 그러면 한 명이 모든 계산은 다 이제 뒤에서 시스템이 할 거니까 실제로 사람들한테 문제 있으면 연락하고 맨 처음에 이제 가입했을 때 뭐지 하고 한 명이 한 10,000 가구 정도는 관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 그 경찰 뭐 500명당 한 명 안 될걸요? 군인은 그거 안 될 거고 군인이 지금 20만인가?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소방관 몇 명이에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의사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근데 우리가 공자님이 아니고 돈 줄 거예요. 얼마 줄 거냐면 연간 5BP, 그 파이낸스에서는 퍼센트를 안 쓰고 베이시스 포인트를 써요. 0.01%예요. 보통 가장 저렴한 펀드가 한 50베이시스 포인트쯤 받습니다. 1년에. 가장 저렴한 게. 아주 극단적으로 뭐 스파이더 이런 거는 한 3, 4베이시스 포인트를 받는데 보통 10베이시스 포인트는 그냥 거저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5BP 준다고 할게 거저거든요. 거저예요. 근데 그럼 얼마예요? 자, 1억에 0.05%면 그게 50만 원일 거거든요. 5만 원이구나, 5만 원. 한 가구당 5만 원을 내고 이 사람이 1,000가구 관리하니까 5천만 원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삥 뜯는 거냐? 아니죠. 가치가 있는 거죠. 주치의가 되는 거죠. 헤비리프팅 다 기계가 하니까 서비스 퀄리티도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몇 개가 나오나요? 2천만 나누기 1,000 하면은? 일자리 2만 개. 이번 정부 81만 개 중에서 2만 개 해결했으니까 79만 개만 만드시면 돼요. 참고로 자산 운용업에 제가 속해 있었던 제 제자들이 다 진출한 한국의 자산 운용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1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한 평균 연봉이 한 7,000쯤 될 거예요. 그에 준하는 일자리를 지금 두 배로 뻥튀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 일자리 건드리지 않고서. 아까 제가 공포 마케팅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나중에 그게 정말 안 좋게 돌아갈 겁니다.
AI 지금 당신들이 안 쓰면 너네 큰일 났어. 연구비 따긴 좋죠. 그런데 결국 기술은 사람이 써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여기저기 가서 일을 해보면 어떤 식이냐면 절대 기술 안 쓸, AI 안 쓰려고 그래요. 왜? 나 일자리 뺏기거든요. 구성원이 안 써요. 사보타지를 해요. 협업 모드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리더가 아니야 일자리 늘어나. 돈 더 벌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좋아. 라는 얘기 해줘야겠죠. 다는 못 찾았지만 한 자산운용업에서는 이거 제가 여기 떠들고 다니면 다 맞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81만 개는 아니지만 2만 개는 뭐.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요.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앞서 나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잠시 광고를 하나 하자면 이쪽 영역에 이게 핀테크에서 운용산업 관련된 그 학회가 좀 이름 있는 학교가 인볼브된 학교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 학회가 4 University Rotational Conference인데 그 4 University가 프린스턴, 칭화대, 에덱, 카이스트입니다. 내년 4월에 서울 힐튼 호텔에서 12일, 13일 하니까요. 제가 오고나진 체어거든요. 총장님도 오시고 제가 지금 이제 그 삼성 자산 그 저 후원을 알리바바 산하 엔트 파이낸셜 알죠? 그 중국 애들. 걔네들한테 제가 3만 불을 받았어요. 삼성 자산한테 3만 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영란 법 때문에 그 깎아드리진 못하니까요. 하여튼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요. 사실은 해외 나가서 돈 벌 수 있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8월 달에 제가 중국 나가가지고 증권회사에 로봇 바지 하나 깔아주고 왔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아마 그러니까 미국의 제일 큰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한테 어드바이저 오퍼를 받았어요. 왜냐 쟤네들은 그거 못하거든요. 하고 싶은데 기술이 없어서. 가치는 방금 제가 드린 말씀드린 가치는요. 사실은 유니버설한 가치예요. 어디나 통하는 가치예요. 아니 국가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 누가 이거를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방점이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에게 너무나 아름답게도 기술인 거예요. 현 시점에서는. 기술 없어서 못하는 거 하고 싶은데 국내 통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저한테 좀만 주시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50분만 얘기하기로 했는데요. 70분을 얘기를 했군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할게요. 정말 저는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을 믿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세상에 혁명이 일어난다. 사실 요새 AI에 관한 연구 굉장히 믿기 어려운 결과를 내긴 하는데 여기에 있는 대학원생들 중에서 머신러닝이나 AI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 결과를 사실은 들어간 노력 맨 아웃으로 나눠보면 퍼포먼스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 안 하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근데 나오는 퍼포먼스가 사실 그렇게 되면 되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혁명을 얘기한다? 그거는 글쎄요. 좀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겠죠. 보여줘야겠죠. 아니 혁명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길을 뚫어주고 같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치가 필요하죠. 이 정도 가치면 그리고 이 가치의 핵심을 우리 같은 카이스트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학자들이 뭔가 일어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공자님 말씀 같지만 엄청난 비즈니스예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입니다. GDP의 1%, 2% 이런 비즈니스예요. 아직 익스플로어 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못해요. 저 방향이라면 혁명이라고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